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 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의 원자력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부품 전수조사라는 초강수로 위기를 극복하기는 했지만은 원전 비리 문제는 원자력 산업계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이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YTN 사이언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국정감사 중입니다.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님을 모시고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은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희들의 조치들을 국가 규제기관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의 평가에서 안전성에 문제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은 앞으로 이제 전체 국가적 이익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성 1호기에 계속 운전 여부를 판단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전은 뭐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제 폐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폐로를 해야 될 원자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비용은 어떻게 그렇게 그럴 경우 마련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 호기당 6,033억 씩을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중단금 형태로 적립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폐로가 결정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돈으로 이제 폐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만약에 원자로 정지된다 하더라도 한뭐 5, 6년 동안은 식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다음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적립 비용 그리고 그 국제적인 수준으로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이제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로에 대한 이제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기술 연구는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상용화에 대한 기술 연구 지원센터 이런 것이 이제 설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죠? 그 연구지원센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원자력 분야 전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이제 연구개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 연구원이 주로 이제 하시죠. 거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이런 그런 이제 폐로에 대한 연구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것들은 이제 준비를 지금 착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안타깝게도 비리의 악순환 이런 이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 사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이제 납품비리나 이런 문제는 대단히 국민들께 그 걱정의 기저들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많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협력업체 취업을 금지시킨다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조치를 취했고 또 앞으로는 이게 이제 그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구매 제도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구매 제도도 좀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을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회사가 완전히 변화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지금까지는 원전이 국가의 기여한 바도 있고 또 비리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산 그런 지금 지난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하려고 해도 사장님께서 또좀 억울한 부분도 있으리라 보는데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뭐 획기적인 출구 전략을 좀 갖고 계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변화는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한번 해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회사를 변모시키는 쪽으로 좀 직원들을 좀 격려도 하고 또 사기도 진작시켜 나가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의 저희한테 주어졌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갈까 합니다. 한국의 원자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거듭 태어나는 원자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